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 사대교회를 통한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도전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라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 저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전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불만과 다툼의 도구가 되는 나의 입술이 되는지는 않았는지, 선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잣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의 말씀을 듣기보다 귀를 막고 내 욕심과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기쁨을 찾고 그것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